1901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마포 삼열 목사의 자택에서 두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신학교육은 암울한 시대에 이 땅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큰 강줄기를 형성했다. 190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뒤 116년 동안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지난 2016년 10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됐다. 학부생 출신으로 최초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임성빈 목사다. 집안의 어른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로부터 하나님과 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을 깊이 배운 임성빈 목사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교회 건물 안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크리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으로서 또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신학교와 교회 그리고 사회와 이웃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신학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임성빈 총장을 만나본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런 만큼 예비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교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회자 양성기관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임성빈 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은 그 학부 출신의 첫 총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그런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청춘을 다 불살은 뭐 공부하느라고 불살하지 못했지만 아,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으로 대학생으로서 또 신대원생으로서 예. 대학원생으로서 조교로서 아. 또 시간 강사로서 전임 강사로서 조교수로서 부교수로서 세상에 예 그렇게 한 거의 공부하러 외국에 갔던 때 군대 갔던 때 빼고는 거의 한 4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40년 동안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계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당시 총장님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과 네. 지금 이제 신입생들을 비교를 해볼 때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 저 같으면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고 이상양 전도사님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40년 전에 이제 한 5년 선배신데 그분이 망원동에 옛날에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망원동에 가서 섬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뇨차들 막 갔다가 이제 버리는 아. 소위 그런 이제 난지도 옛날 개발되기 전에 가서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예.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의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한 살배기 애를. 아이구나.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야, 제대로 예수님 따라가려면 장가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어려운 부담을 갖고 학교를 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누가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키에르케골이 그래서 결혼 안 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는 것조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죠. 거기에 보면 요새 세대들은 좀 더 다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뭐를 해야 되나. 물론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새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큰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실력은 좋은데 어학 실력도 좋고 뭐 공부한 것도 많은데 사실은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역지들이 임지가. 이제 그런 게 저희랑 다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뭐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구조조정 또 졸업생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굉장히 시대적인 그 정신에 맞는 얘기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가 사실은 이제 지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죠. 예. 저희 세대만 해도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고도 교수도 됐고 또 뭐 목회들도 이제 뭐 다른 목사님 다 훌륭하시지만 다 목회지를 찾아가셨
갔죠. 졸업하면 누구나 다. 네, 거의 다 찾아갔어요. 저희 때는 이 이력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굉장히 상해했어요. 어머나. 어떻게 목회지를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목사가 이력서를 내고 가냐.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 그쵸, 것을. 그쵸. 지금은 뭐 이력서를 몇 번 내고야 찾아가는 이런 형편이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쓸데없는 경쟁률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줄래니까 좀 이렇게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지금 매년 4%씩 신대원 입학생들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좀 굉장히 좀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19.7%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다 놀랬잖아요. 예, 많아서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많냐. 예. 1번 통계가 틀렸다. 2번 이단이 많은 거다. 아, 네. 근데 제가 볼 때 1번, 2번은 뭐 조금씩 일리가 있지만 다가 아닌 것 같고 3번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기존 제도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가 사역지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다양한 목회를 네네. 위한 이제 목회자 교육, 후보생 교육에 이제 힘을 쏟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현장의 교회와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교육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렇죠. 지적들이 예전부터 예. 있었고 네. 또 목사님들은 아이고 일선 교회를 내가 목회를 하러 가는 순간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약간 구시대적인 아, 그 저희가 볼 때는 옛날 제가 공부할 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예컨대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학교에서 설교하시면 저희끼리 모여서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저렇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했고 또 교회 가면 야 저 신학교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얘기를 저희 때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욕이 달라요. 좀 이제 예? 예컨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 가시면 참 잘할 것 같아.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 아니겠는데요? 칭찬 아니죠? 예. 교수한테 저 교수님은 참 교회 가시면 잘할 것 같아. 학생들이 그러면 역시 칭찬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로 약간의 이제 좀 다름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긴장관계도 있고 그러나 요새는 어떤 교수도 저희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도 예컨대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고 왜 저렇게 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는 안 하고 물론 비판적인 또 긴장은 있지만 또 학생들도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도 안 하고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죠. 제대로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요새는 목사님들도 신학교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만큼 그 목회 현장과 신학교 안에의 그 교육이 그 간극이 많이 좁혀진 것 같고요. 그만큼 성도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의 이 신학교육, 교리 네. 교육 중요할 네. 텐데요. 네. 예.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예, 예.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공헌 중에 하나는 평신도의 재발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발견.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은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펼쳐져야 된다. 우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야 될 무대다. 그러면 이 영광을 펼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교회 바깥의 영역에서 또 목회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만인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좀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직자 중심주의가 강하죠. 목회자 예. 중심주의가. 근데 반면에 또 아이러니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예.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진 않고 네. 웬만하면 교회에서 또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또 회개문이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항존직 직후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런 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영역이라는 거. 이게 교회에서 직분 장로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로가 안 되시더라도 나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이게 진짜 제사장의 역할이로구나. 이런 것도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비가 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신학적 의미. 신학은 신학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걸 반성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신학이 일상화돼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 신학의 일상화를 위해서 장신대가 또 해야 할 역할도 일정 부분 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바로 이런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말씀과 성례와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핵심의 근원지가 되지만 여기서는 영적 충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제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라면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들 뭐 여러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재교육하는 그런 신학화하는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평신도 교육대학원도 하고 있고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것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평신도들을 위한 대학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학원에 아예 그 평신도들로서 신학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이 와서 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한국 교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목회자와 평신도, 이른바 평신도 지도자들 사이에 합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헤게모니 갈등이 아니라 합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해야 된다. 이런 신학을 서로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교육 제도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평신도 대학원 과정에 굉장히 기대를 거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모태 신앙이라고 들었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총장님 외할머니의 아니요, 오빠셨다고요? 동생. 동생이요? 그러니까 방지일 목사님 가족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셨을 아주 텐데. 부담스러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할아버지셨습니다. 많이 배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제가 신학교 가는 걸다 반대했지만, 그리고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진정으로 기뻐한 분은 우리 외할머니셨어요. 우리 외조모 로이스와 같은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제일 기뻐하셨어요.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간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제가 제일 위로가 됐고,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부담스러운 말은 그냥 그저 삼촌 같은 할아버지 같은 삼촌 할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라.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워요. 제일 부담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부담스러운 분인데 제일 부담은 뭐냐면 하여튼 그렇게 사랑이 많은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은 뭐 누가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뭐 세배하러 가는 중에라도 취소 전화가 와요. 야, 다음에 보자. 그냥 교인이 아프시면 거의 제가 볼땐 이성을 잃으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 그게 저한테는 야, 저런 목회자 되기 참 어렵겠다. 이제 그게 아직도 부담이죠. 그렇게 부담스러울 텐데 혹시 학생들에게는 네. 이러이러한 목회자가 되거라라고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방진 목사님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랑할 수 있고 저 통변이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예.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넓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 그래서 리더로서의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섬김이가 좀 그렇게 깊고 넓고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제 바람이죠. 예. 섬김이 깊고 넓은 목회자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그 총장님 되시기 전에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요. 문화 선교와 관련된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1회 기독교 영화제를 또 만드셨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국제사랑영화제로 이름을 바뀌었죠. 예, 예. 올해도 국제사랑영화제가 열리잖아요. 네. 이번 영화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영화제 주제는 리잖아요. 다시.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좀 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자 해서 이제 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세컨 찬스로서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의미로 여러 영화들을 마련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개막작이 이제 서서평이잖아요. 그 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으로 여자 선교사님으로 호남 지역에서 탁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을 소개하면 세상도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그 선구자였다고 생각해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그리고 뭐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자꾸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작은 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다양한 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많이들 와서 좀 보시고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섬김,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 섬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독교 영화제를 그런 정신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네. 한 10년 넘게 쭉 이어오고 네. 계신데요. 네.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배타적인 그럼요. 문화가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뭐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다 갈라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성속의 이분법.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요점 중에 하나가 성속 이분법을 깼다는 거거든요. 어디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는 세속의 영역이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성직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속된 직업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게 이제 문화에 가면 어느 문화는 아주 뭐 거룩한 문화고 어느 문화는 속된 문화라고 하는 이분법적 문화의 태도를 가지는데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적인 그 신학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예. 가장 거룩한 문화가 제일 위험한 문화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아하, 예. 바리새인의 문화. 예? 얼마나 홀리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나만 그러나, 거룩해.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딱 보실 때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잘 치장했는데 속에는 자기 중심성, 예? 세상과의 차별성, 그런 의식, 자기 중심성, 죄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 또 가장 타락한 문화 같은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울부짖음과 간구가 있잖아요. 구원을 향한 몸부림.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구원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문화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대로 된 신앙, 예. 제대로 된 복음적 예. 신학으로 이제 좀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화제에도 거는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번 영화제는 사실은 이제 아가페 섹션이라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꼭 성경적인 얘기를 이제 전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거죠. 그러나 코이노니아나 뭐 이렇게 좀 더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단단한 자들은 좀 단단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이유식을 드실 수도 있는 다양한 장르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이제
험하게 각박하게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이해력을 갖기도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좀 더 믿음을 갖고 싶다, 좀 더 신앙적인 직접적인 도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아가페 섹션에 있는 영화들을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세상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그것은 코이노니아나 좀 다른 섹션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신앙적 도전과 어떤 네. 충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번 서울국제영화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양한 영화가 차려져 있는 풍성한 식탁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어서요. 네. 골라보는 재미도 또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네, 꼭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이번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올해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0주년 되는 네, 해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만큼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돌아보고 또 나가야 될 텐데요. 예. 500주년이라는 의미가 2017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리고 이제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 70주년이랍니다. 또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랍니다. 예, 예. 이게 역사적 해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잘못하면 이게 이제 이벤트성으로 끝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성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예, 각성의 기회. 이게 이제 회개의 기회인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돼. 다시 봐야 된다. 우리의 믿는 신앙이 뭐냐. 제가 이제 예전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신앙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누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볼지 못할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뭘까? 근데 저는 신앙이 부족해도 제 주위에 신앙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세대가 끝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굉장히 안 믿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진짜 신앙이 없구나. 아, 예. 진짜. 예, 예.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9.7%라는데 5명 중에 1명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가톨릭 교인까지 합치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냐. 이 땅의 문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명에 3명이라면 이렇게 부정부패가 높고 예.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이 뭐니 뭐니 해도 머니인 예. 물신숭배의 사회가 되는 것. 도대체 우리가 공산당을 비판을 하지만 공산당을 기독교인들이 매우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물론자라고 비판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산당이라고 하는 북한과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과 어디가 유물론자가 많습니까? 아, 정말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유물론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큰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이제 미숙한 신앙. 그러니까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예.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도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점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임을 알고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조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스태프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 나는 진짜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인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창조주인 거예요. 그럼 나와 그는 뭐냐?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과정이고 회개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의 이웃이 넓어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일진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놓은 동굴의 우상을 갖고 자꾸 우상 숭배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학이라는 거, 종교개혁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그걸 깨는 거예요. 자기 동굴의 우상들을 다 깨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것. 네. 이거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북한 동포들, 네. 아시아, 아프리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다. 네네. 아니, 네. 북한 동포의 하나님이나 제 하나님이나 같다. 그렇죠. 이거는 네. 그거는 이제 피상적으로만 네. 느낄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그렇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과 네. 같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이제 참 역사인 거죠. 이게 전환이죠. 네네. 네. 네. 총장님 끝으로요. 네. 앞으로 임기 동안에 학생들과 학교와 네. 더불어서 하시고 싶었던 계획들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슬로건이 제가 그 함께 하는 게 장신 그 땅끝을 향한 도전.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품고 또 이제 세계를 섬기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신학교. 이게 이제 제가 함께 좀 노력하자는 그 목표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웃의 범위가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끝도 좋지만 사실 옆에 있는 이웃도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자기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가능한 것은 뭐냐. 여기서부터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신학교다운 신학교는 뭐냐. 이웃을 제대로 섬기는 학교다. 그래서 저희는 광장동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장동을 좀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새는 어떡하냐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밖에서 이제 오셔서 저희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셔요. 그러면은 다 나가서 먹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51개 식당이 저희 협력 업체가 됐는데 지금 51개 식당에 나가서 다 차를 마시고 이제 식사를 해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교직원들도 예, 예.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정산을 해드려요. 오호.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9월부터 그걸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가 직무 시작하기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매달 한두 번씩은 걸 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 학생들이 이제 새벽기도 할 때는 과일을 먹고 싶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과일을 나누는데 그 과일도 지역에서 다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 생일 때는 저희가 이제 카드와 함께 뭐 조그만 그 선물을 나누는데 티켓으로 해갖고서는 동네 커피숍에 가서 나눌 수 있도록 쿠폰 주시네요. 쿠폰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있어서 서로 덕을 봐야 된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건축과 실내 디자인, 공공 디자인 하는 분들 또 이 카피라이터들과 우리가 지금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자문위원단을. 그래서 이 동네를 예쁜 동네로 한번 만들어보자. 오, 예. 그래서 우리 식으로는 기독교적 인문 생태계인데 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 예쁜 마을을 만들어보자. 좋은 마을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력관계를 이제 형성해 나가고 있죠. 그랬더니 시의원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도와드릴 게 없냐 그래서 네네네. 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학교에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대요. 아하. 그래서 아이고 좋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야간에 이제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시게 저희도 면적은 좁지만 하여튼 최대한 내드릴 수 있는 걸 내드려서 했고요. 그 대신 제가 이제 시의원께 부탁을 드렸죠.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국회의원과 구청장님과 함께 이 동네 집주인들을 만나 주십시오. 건물 주인들을. 그리고 사회적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동네 장사하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번성하게 해드릴 테니까,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 마을을 만들어 볼 테니까, 집세를 올리지 않도록, 집세를 너무 확 올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그런 사회적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에 이곳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맛을 봐서 그렇겠네요. 현장을 체험한 다음에 어디 교회에 가든지 지역에 가든지 그런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하. 그래서 좀 살맛 나는 우리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좀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마룻방 역할을 다락방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저희의 지금 비전입니다. 아니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학교가 소통을 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여기 미래의 목회자들이 그 과정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예. 나중에 목회를 할 때도 그걸 적용을 시키고. 그렇죠. 예.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아, 예, 예. 그 과정에 또 총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네. 뭐 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그 응원을 하고 우리 이제 전문가들. 교회는 아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볼 때는 우리가 금과 은은 조금 떨어져 가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탁월한 인적 자원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인적 자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예, 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예. 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지역 사회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 대사회적 신뢰도 향상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총장님과 얘기 나누면서요. 정말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좀 희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응원하면서요. 네. 총장님께서 이 펼치실 사역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